야, 이 새끼야, 눈깔을 어디다가 두고 다니는 거야, 이씨. 아저씨 눈이나 잘 간수하세요. 뭐? 이 어린 놈의 새끼가 네가 뭔데 이... 제 여동생인데요. 공부 잘하나 봐. 여기 있을 때까지만 오빠 해주라. 이게 뭐야? 속에서 보니 방부제랑 동물 같지. 여기선 뭔데? 뭐해? 안 가? 노래가 좋아서. 이런 말 들으면 진짜 행복할 것 같지 않아? 그럼 내가 해줄게. 듣기만 하고 나한테 받기만 해. 왜 웃어? 진짠데. 오빠,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줄 줄 아는 거야. 가자. 여기 지긋지긋해.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주는 거라는 그 말. 살면서 들은 어떤 말보다 나에겐 상처였다. 제 전 남편을 여기서 만나네요. 두 분의 사생활 케어를 특별히 당부하신다고 들었어요. 결혼 관련한 애로사항은 저도 꽤 익숙하니 마음 놓으세요. 와, 어떻게 한 번을 안 마주치나 했는데 여기서 만나네? 오랜만이야. 차 한잔 하자. 우리 가요. 상은 씨, 나랑 갑시다. 지금 저 사람이 강혜진 씨 와이프 훔쳐가는데요? 아, 제가 오늘 촬영이 있어서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어요. 제 가족이었던 사람입니다. 네, 그런 것 같더라고요. 예. 제가 뭔가 설명을 해야 하는 거겠죠? 네, 궁금해요. 꽤 오래 결혼 생활을 했었고 7년 전 이혼했습니다. 가장 가까운 사람과 등을 돌리면 지구에서 가장 먼 사이가 된다는 그런 말이 있죠. 그냥 그런 겁니다. 그 여자와는 지금은 아무 의미 없어요.
얘기 좀 해. 할 말 없어. 그럼 들어. 난 많아. 나한테 이렇게 감정 소모할 필요 없잖아. 난 단 한 번도 내가 어리다는 생각해본 적 없었는데 지나고 보니 어렸어 그땐. 이제와서 우리 결말 바꿀 수 없겠지만 그렇게까지 상처 줄 필요 없었어. 인정해. 난 내가 더 잘 될 줄 알았어. 그래서 벗어났어. 잘 되는 게 당연한 사람들, 뭐든 손에 쥐는 게 당연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고 싶었어. 다 했니? 나중에 알았어. 오빠가 변호사도 그만두고 내가 입버릇처럼 살고 싶어한 이 집을 샀다는 거. 혹시 나 기다린 거? 맞아. 결혼 생활을 위해서 산 집이야.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, 와이프랑. 결혼했어? 응. 5년 됐어. 그랬구나. 궁금해지는데? 오빠처럼 눈 높은 남자가 어떤 여자 선택했을지? 궁금해? 이혼을 12번 한 여자야 결혼이 직업인 여자지. 나처럼 여자 볼 줄 모르는 놈 재혼 상대로 적절하지 않아?